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의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자리띠기 잘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늘. 이 입법계품은 이 입법계품 양으로 보면은 전체 80권 아흔경의 3분의 1쯤 된다고 그랬죠. 독립된 화엄경이기도 해요. 이 입법계품, 법계품 하나가 독립된 화엄경이라서 최초의 경설할 때와 같이 부처님 상수 대중하고 이제 법회를 시작하는데 부처님 상수 대중은 항상 부처님 성불 이후에 따라다니는 대중들이요. 모든 대중들하고 이 서다림에서 장엄중각 거기서 법문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경을 설할 때와 같이 그 차제가 있지요. 먼저 대중들이 다 참석해서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좋은 법문을 듣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청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알아채고 그 법문에 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법문에 응해 주시는 차제가 부처님이 삼매에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중들이 다 모이니까 부처님이 그 마음속을 읽으시고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삼매에 들었어요. 입정, 조금 전에 여러분이 법문 듣기 위해서 입정이 있었죠. 정에 들었다. 그 정에 들었다 소리는 정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설할 사람과 듣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하나가 되면은 말 안 해도 속마음을 서로 소통해서 알아챌긴데 여러분 조금 전에 오늘 스님이 이 대목을 법문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걸 벌써 죽비 치고 마칠 때 다 알아챘지요. 에이. 알아채지 못한 사람은 그 입정을 못한 사람인데 정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문하시려고 삼매에 딱 들었는데 그 부처님 삼매에 드시면은 세상이 순간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무슨 삼매에 드셨느냐 그래서 그 세상 바뀌는 모습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늘 부처님 법문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 아, 이 현상은 이제 어떤 법문을 하실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알아.
그런데 처음 법문 들은 사람들은 모르지. 이야, 왜? 부처님이 삼매에 들 때 세상이 순간적으로 확 부처님의 그 신통력과 유실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문을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동안에 부처님 법문을 숱하게 들었던 이들도 이런 특별한 법문 하시려고 부처님이 들어가는 삼매를 처음 보는 이들이 많아. 지금 이 법계품, 입법계품 들어가는 부처님 삼매는 이름이 사자빈신삼매, 사자분신삼매라고도 하고 빈신삼매라고도 하고 그러죠. 사자빈신삼매라는 건 어떤 삼매냐? 사자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비유로 우리 인간 세상에 법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을 사자라고 그러지. 옛날부터 제일 무서운 게 사자인가 봐. 그리고 아주 그 위엄 카리스마가 있고 왕이란 말이야 짐승 중에. 빈신삼매라는 게 사자가 무엇인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한다든가 여러 무짐승들을 그냥 지배하기 위해서 위엄을 과시한다든가 라고 할 때 시작하려고 여기에 떨기 있지, 이 털, 그 털기를 확 털면서 엉 하면서 준비하는, 그리고 전신의 근육을 쫙 세워가면서 무엇인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준비 자세라. 이걸 사자의 빈신삼매라. 그런 삼매, 정에 부처님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삼매에 드니까 그 순간 그 도량이 금강 속으로 자리는 변하고 온 이 좁았던 법당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다 모여서 부처님 법문 들을 수 있도록 도량이 넓어지고 주변에 있는 이 건조물들이라든가 나무들 이런 것들이 전부 활기를 뜨고 금빛 옥빛을 바라면서 저 천상에서나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고 막 부처님이 법문하시려고 준비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그러한 인간이 가장 부러워하고 한의로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주변에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애나 지금이나 금은 보화를 좋아했던가 봐. 그게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강석 또는 금, 은, 칠보라고 그러지 만호, 유리 이런 것들로 그냥 하다못해 기둥, 나무 나무 잎 이런 데서까지도 그냥 그런 광채를 바라고 그리고 막 귀에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소리에 빠져들을 수 있는 황홀한 음악 소리로 변해서 소리가 나고 모양이 변하고 소리가 그렇게 변하고 분위기 그리고 냄새만 한 모금 마셔도 그냥 모든 근심과 번뇌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향기가 코로 흡입이 되고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부처님 법문하는 장소 한번 도량에 찾아가서 부처님 법문 한번 들어봤다 가면 모든 업장과 번뇌가 그 순간에 소멸이 되어버린다. 그래 놓으니 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태어났을 때 같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한번 친견한다는 이 행운은 얼마만한 행운이겠어요. 지금 향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삼매에 드시자 그렇게 장소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좋은 장소로 변화하고 그것을 이제 이런 법회 모임을 아름다울 가짜 모이래자 가회라고 그래. 가회. 아름다운 모임이야. 이 법회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좋은 청중들이 또 모여들잖아.
그래서 상수대중 말고 부처님이 법문을 설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또 자기들 상수 우두머리 보살들을 으뜸으로 해서 모여들어 새로운 대중이다 그러죠. 시방 세계 대중들이 다 모여 그렇게 모여들어서 이제는 새로 부처님이 법문을 시작하시겠다 싶어서 이 화려함과 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에 대하고 위실력에 대한 이 찬탄의 노래를 자꾸 하지. 대표자들이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대중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이 운집이 딱 끝나자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기서 보현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보현보살이 등장을 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들어있는 사자빈신 삼매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사자빈신 삼매라는 것.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법문을 지금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자빈신 삼매라는 게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과 진실의 세계, 중생의 세계하고 합일이 되는 그리고 모두가 동일성을 가진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삼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지요. 그 다음에 드디어 또 문수보살이 등장을 해서 여기에 모든 대중 중에 으뜸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상수 제자라. 그 문수보살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지금 이 상태를 이 당시에 서다림에 대한 이 법회 도량의 이 상태에 대한 무궁한 찬송을 또 이렇게 노래로 개성으로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수보살이 그 자리를 자기들이 인솔한 대중하고 이제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화엄경의 주 목적인 부처님이 공부해서 성불하는 세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중생 세계에서 인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주인공을 내세워서 어떻게 공부해서 점차적으로 수행해 가서 부처가 되는 성불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는 공부해 나가는 시작이 돼.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서 시방 세계에 새로운 대중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찬탄하고 이런 법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이제 근본 법회라고 그래. 모든 법문을 시작할 때 이루어진 기본적 법회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문수보살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새로운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는 공부해가는 과정을 지말법회라 그래서 세세하게 53선지식을 선제 동자가 찾아다니면서 수행해 나아가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수보살이 이렇게 칭송을 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우요삼지하고 이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최소한 세번 이상씩 돌고 때로는 무수하게 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라 그래요. 우요삼잡은 그렇게 절을 하고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는데 문수보살이 물러날 때 따라오는 대중이 많아. 문수보살과 부처님의 세계는 하나의 이상적 세계인데, 이제는 그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중생 교화를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문수보살을 따라오는 대중들이 또 모든 대중이 많아. 거기 따라온 대중들을 이제 문수보살이 그냥 내치지 않고 그 이들을 위해서 또 법문을 해. 거기에는
그 용왕을 위시한 용들의 세계, 항상 부처님을 어디서 법회하고 그러고 옹호하고 따르는 팔부 대중들, 뭐 천룡, 야차, 아수라, 응? 뭐 가루나 빛나라, 긴나라 하는 이런 대중들도 전부 항상 부처님이 시봉을 해. 그 이들도 전부 문수보살을 따라오고, 또 세주 묘원품에서 부처님 화엄경 법문하신단다 라고 할 때 모여드는 그 수많은 대중들이 있죠. 주야신이라든가 허공신이라든가 풍신이란 지신, 이들도 다 이라고 문수보살을 따라가는 대중이 있어요. 그 숱한 대중을 거느리고 이렇게 남행을 하기 위해서 물러나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처님 10대 대자 중에 사리불 존자 있죠? 사리불 존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자면, 문수보살이 물러나시는 걸 보고 자기도 문수보살을 따라가고 싶어서 부처님한테 저도 문수보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부처님한테 승낙을 받고 이제 문수보살을 따라가는데, 그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사리불존자의 권속이 있었던, 늘 따라다니는 같이 이들이 육천비구라 그래. 육천명이나 돼. 비구라고 하는 스님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이제 막 시퍼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신심이 막 응? 누구 못지않게 아주 활활발발 했던 그런 대중들이란 말이야. 이런 육천 비구를 데리고 문수보살을 이라고 같이 따라가. 따라가는데 이 사리불이 문수보살이라고 자기 대중들하고 따라가면서 자기 대중들한테, 같이 가는 육천 비구들한테 문수보살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야. 봐라, 비구들이여. 저 문수보살의 거룩한 저 모습을 좀 봐라. 얼마나 생김새도 잘났고, 어? 저 위실력 봐. 그 후광이 대단하고. 문수보살이 어떤 분이에요? 문수보살은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 중에 문수보현이지요. 이 사바석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인공이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조연 노릇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문수보살도 부처님이라. 문수사리, 문수스리란 말이, 문수란 말은 미묘할 묘자, 살리, 스리 하는 말은 길상, 묘길상 부처님이야. 이 문수보살도. 그게 과거에 다 부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부처님이 된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된 거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사명이라겠죠? 그래서 중생을 완벽하게 교화하기 위해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리가 부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그 실천하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이 보살이라 이 말이야. 그 하고 있는 실천행이 보살행이고, 그게 문수보살이 보살로 우리가 칭호를 하지만 문수부처님이야. 그러니 그 부처님이 보살행을 하고 있는 보살의 모습이겠지만 사리불 눈에 부처님 이상각에 다 보일 거 아니야. 모든 그 후등이라든가 덕화 이런 것들, 위실력 이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칭찬을 걸어가면서 문수보살을 따라가면서 자기 권속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봐라, 얼마나 훌륭하시냐. 그래서 가지가지를 해.
근데 일단은 중생들한테 제일 우리가 먼저 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뭐에 반하요?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숨어있는 권력이 많다 하는 거 알기 전에 우선 모양에 반하겠지. 사바세계는 이 색상에 반해. 그런데 그에 맞춰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제일 상상할 수 없는 반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살은. 그래서 32상 80종호가 필요한 거예요. 생기기를 또 저보다 잘생긴 사람치고 저보다 잘생긴 부처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 없잖아요. 하나하나 따지면 코가 저렇게 생겨야 완벽한 코고 눈은 또 저렇게 생겨야 되고 여러분 애들 저 요즘 그 뭐 얼굴 뜯어 고친다는데 뭐 사진 갖고 가서 이렇게 고쳐주시오 저렇게 고쳐주시오 한 다음에 애들한테 일러줘요. 부처님 사진 가다 야, 부처님 코같이 부처님 눈같이 고쳐달라고 해라. 그게 제일 완벽한 거예요. 뜯어 고치려면. 그게 문수보살의 그런 복덕, 후광, 지혜 이런 것을 이제 사리불이 막 칭찬을 하니까 이 비구들이 사리불에게 듣는 문수보살의 모든 면에 대해서 홀딱 반해서 그 말만 듣고도 그냥 항홀했어. 여기 보면은 그냥 비구들이 사리불에게 그런 문수보살에 대한 얘기의 좋은 점 이런 것만 듣고도 모든 비구들이 마음이 그냥 청정해져 버리고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벌쩍벌쩍 뛴다는 거예요. 거신용약이라. 형체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막 몸은 희열에 감싸고 근심과 걱정이 그냥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냥 부처님을 그냥 그대로 지금 뵐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었던 그냥 대중들이 그냥 그대로 제대로 보이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그냥 항월경에 빠졌어. 이 육천 비구들이. 그래가지고 사리불 존자한테 존자시여 뒤따라가면서도 우리 좀 응? 문수보살에게 좀 어떻게 친견하게 모시게 좀 어떻게 인도해 주소. 걱정 마라. 그러려고 내가 너희를 지금 데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문수보살에게 인자시여 어지린 자를 써요. 인자시여 우리 이 대중들이 우리 대사님께 대스승님께 이렇게 뵙기를 원하는데 좀 거둬주십시오.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사리불이 데리고 온 권속을 이렇게 그래 하고 쳐다보는데 고개를 둘러보는 모습을 옛날부터 뭐라고 표현했냐. 상왕이 회선. 상 코끼리 왕이라는 게 코끼리가 고개를 이렇게 둘러보듯이 둘러봤다 그래. 상왕 회선의 육천 비구가 그 은하의 도를 이루었다 그러거든. 그 코끼리는 이 목이 짧아서 그런가 고개만 이렇게 방정맞게 둘르지를 못해. 코끼리는 몸까지 가치라고 둘러야지. 여러분 도덕을 배울 때 A 범죄를 배울 때 어른을 본다든가 남을 볼 때 고개만 휙 해서 이렇게 둘러보라고 어른은 안 배웠지요. 항상 몸을 이렇게 다 돌려서 뵙고 법당에 부처님을 친견할 때도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면 내가 왼쪽 문으로 들어갈 적에는 부처님을 등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오른발을 먼저 딛는다든가, 내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을 먼저 해서 부처님을 항상 내 앞으로 이렇게 딛는다든가, 출입을 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런 게 코끼리가 고개를 이라고 두르듯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사리불의 권속을 이렇게 코끼리가 둘러보듯이 그래 어서 들어오게 하는 뜻이 맞이를 했어. 그러고 그 이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 법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사리불과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비구들이 소위 말해서 성문제자들이라, 소승이 아직까지는 보살심, 대승심을 아직 바라기 이전의 이들이라 나서 이들을 가슴을 넓게 깨우쳐 두느라고 문수보살께서 대승의 길을 열어줘, 대승법 법문을 설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내라,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이 대승이 되려면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 화엄경은 열십자, 열 가지로 이렇게 논아서 얘기해 주는데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대승법이야, 그냥. 이 대승법을 설명해 주면서 문수보살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에 문수보살을 칭견할 때 이 권속들은 이제 사리불 존자에게 들었던 게 있잖아. 아이고, 우리 바라는 거 없습니다. 문수보살, 보살님만큼만 생김새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보살만큼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수보살은 그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그냥 세존 저 봤지 않느냐? 부처님이 돼버리는 그 길을 내가 일러주겠다. 그래서 대승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근을 끊임없이 쌓아라.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성근 쌓는 거다. 성근을 끊임없이 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음으로 항상 아이고 고나다는, 피곤하다는 생각, 아이고 지겹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내지 말아라. 모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공경하고 공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되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고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일체 불법을 구해서 공부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되 마음에 게으름 내지 말고 고나다라고 실증을 내지 마라. 모든 게 그거예요. 바람이를 닦되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실천하고 있는 행위 하나가 다 바람일이죠. 모든 바람이를 닦되 피렴심을 내지 마라. 마음에 피곤하다 고나다 끝이 없구나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신무피렴이라, 마음에 피렴심을 내지 마라. 피곤하다 고나다 실증내고 하는 것, 게으름 피지 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예요. 팔정도를 낸다든가 십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원, 역지 하는 게 십바라밀이지, 방편, 원력, 지혜 바람이, 이런 바람이를 닦되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꾸준히 하되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불태심,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피곤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대승이 되는 거다. 이게 어른이 되는 거다.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들한테 큰 어른 되는 법을 일러주는데,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좀 더 큰 어른이 되려면 이런 것을 참고, 이런 것은 정진력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용맹석으로 과감히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일러주는데 그이들이 그것을 못 해낼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항상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권장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요즘요, 애들한테 어른 되는 법은 일러주지 않고 나이만 먹은 애들 보고 어른 안 됐다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꾸중만 해요. 그 애들이 뭘 알아? 너 나이 몇 살이냐? 22이요. 22살이면 이놈아 옛날 같으면 장가 가서 애 낳았어. 그런데 네가 행동과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22살인데요? 모르는 거야. 왜? 주변에서 똑같이 22살 지 또래들이 지보다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거든. 지 같은. 좀 더 나은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왜? 22살 먹고 30살 먹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 나이 값을 하는가 하는 걸 몰라요. 왜? 안 가르쳐줘. 가르쳐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고 듣자니, 보고 듣는 것도 집단에는 보고 듣고 했다는 건데, 30살짜리를 보고 들은 게 아니야. 30살짜리가 똑같아. 20살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 거야. 주변에 좀 더 나은 것을 보고 들을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우리 집에, 우리 전주에, 우리 전라북도에 없는 거야. 내가 내 나이에 맞는 양식을 갖추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 나이에 맞는 적당한 양식이 될 만한 표본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표본을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야, 우리.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나이만 먹고 가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만 얘기하지, 속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갓 채워지지 못한 어른이라. 그래서 어른 노릇을 못해.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른이 없어서, 옛날에는 똑같은 놈들이 싸우면은 야 이 똑같은 놈들이라, 너하고 내하고 똑같으니까 싸운다 그래서 싸움을 말릴 수가 있었는데, 어른이. 지금은 어른이 애들 싸움도 못 말려요. 왜? 애들이 어른 말을 안 들어줘. 어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이 싸우는데 쌈 말린다고 대들어도 쌀 말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그러는지 싸움이 멈추지를 않아.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닦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문수보살의 이 법문을 듣고 이 대중들이, 육천 비구들이 전부 다 깨달음을 얻어서 이 마음에 걸림없는 안목을 갖췄어. 지혜를 얻어버렸어. 그래서 이들이 대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이렇게 제도하고 부처님 회상에서 이렇게 물러나면서 따라오는 사리불 권석 육천 비구를 이렇게 길 가다가 가면서 제도하고, 저 남쪽에 이제 선제동자 만나는 자리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성이란 복복자네, 복성이라고 하는 동쪽에 도착을 했어. 거기가
장엄당 사라림이라고 하는 숲인데, 장엄당 사라림이라는 숲인데,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무는데, 그 자리가 과거 부처님들이 거기에 멈추시고 거주하시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던 교화 장소예요. 그래서 숱하게 그 과거에도 부처님이 머물렀던 곳이고 현재에도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제도할 것이고 미래에도 또한 부처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중생을 교화할 자리들이야. 그 이 장엄당 사라림이라고 하는 숲을 임자를 쓰지. 그 숲에 문수보살이 자리를 하자. 그 자리는 뭐 큰 과거 부처님 시대부터 있었던 대탑이 있었대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면서 또 문수보살이 보조 법계경이라고 하는 널리 비춘다 법계를 그런 보조 법계 수다라라고 하는 경을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 모든 백억 나유타 제자들 권속들 이들이 이제 다 이 법문을 듣고 또는 백천억 모든 용들이 이 법을 듣고 천상 세계나 인간 세계로 몸을 받고 발심을 해가지고 용노릇 할 때는 용이 최고인 줄만 하고 살다가 문수보살에게 이 보조법계경 법문을 듣고는 아이고 우리는 인간만 또 못했구나 그래서 사람으로도 또 복에 따라서 천상인간으로도 태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늘 날라다닌다고 용이 우러러 보이고 막 용한테 빌고 그러죠. 용은 사람 못 돼가지고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응? 그 용이 이제 차제차제로 자기 지은 복덕만큼 이제 됐겠지만 문수보살 보조 법계경 법문 듣고 사람 됐다가 자네 모든 용들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백천억 모든 용들이 그 자리 와서 법문을 듣고는 그냥 저 하늘나라에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났다. 이 설화숲에서 문수보살이 법문을 하신다네 소문이 나니까 이 복성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문수보살에게 이제 법문 들으러 모여들기 시작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500우바세 거사들 처사들이 500명 최소 아니겠어요. 500명이 오고 그 다음에 우발이 보살들이 또 한 500명이나 이라고 때로 오고 법문 들으러 그 다음에 또 500동자들이 모여 동자들이 500동자인데 이 동자들이 여기에 이제 선제동자라고 하는 게 으뜸으로 해서 동자들이 한 500명이나 뭐 500동녀들이 또 모여 그렇게 해서 적어도 2000대중이 모인 거지. 그리고 또 문수보살이 처음에 부처님 회상에서 왔을 때 모였던 대중들 그리고 또 이 사리불 권속 6천 그 많은 대중들이 복성 사라림 숲에 모여든단 말이야. 그 모인 대중들을 이렇게 문수보살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눈에 띄었어. 참 이름이 선제, 착할 선자, 재물제자야. 그래서 선제를 이라고 보고 저놈이 근기가 과거 생에 이래 이렇게 선덕을 쌓고 이런 선근으로 인해서 저 동자가 태어날 때부터 참 대단한 복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선제 동자를 이렇게 한번 싹 관을 해. 그냥 과거 생을 알아보고 미래 생을 알아보는 거야. 그 문수보살이 알아본 선제 동자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그 희귀 현상이 일어나서 야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막 집안에
그냥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가 와서 손자이라고 임신했을 때 그 복 있는 놈이 들어오면 막 집안에 좋은 일만 막 일어나잖아요. 요즘 제일 좋은 일은 뭘까? 돈 많이 들어오는 거? 어디 땅 사놨는데 그 땅값 오르는 거? 요즘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할라. 그런데 돈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야. 요즘 뭐예요? 그보다 건강 최고고 가정 화목하고 돈 있는 집안에 부모 죽고 나서 자식들이 싸움하지 않는 집안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무엇이 뒤끝이 좋지를 않아. 그 돈이 그 돈을 좋게 안 벌어서 그래. 살아있을 때 싸움하지 말라고 다 놓아줘버리면 됐긴데 그거 웅크리고 내가 이놈 가지고 있어야 이놈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안 그러면 뭐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웅켜지고 있다가 아들 정리 안 하고 죽으면 싸움밖에 안 나. 그런데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요. 선제동자 태어날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막 여기 뭐 장하게 나왔어요. 뭐 칠보가 쏟아지고 무엇이 있었으면 하는데 막 금은 보와 뭐 금기 음기 금그릇 은그릇이 막 개짝으로 생기고 그 개짝에서 그냥 또 들어가 있는데 그릇마다에 그냥 또 보화가 생기고 막 재물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막 화려해지고 누가 와서 그냥 난데없이 이 저 기둥 석갈로 갈자기 집도 고쳐주고 막 하듯이 좋은 일이 막 생겨.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선제야 선제야 네가 이런 인물이구나. 과거에 성근을 많이 심어서 어? 이랬구나.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닐 텐데 해서 선제동자의 마음을 읽지. 선제동자가 거기에 감복해가지고 자기 일을 속마음을 고백해. 예, 이제 개송으로.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거야. 이 선제동자가 성근이 있어서 착 문수보살을 뵙고 부처님 같은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하, 내 자신이 참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초라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부처님 모습이라고 뵙기만 해도 항원하지 않아요? 부처님 닮은 공부 잘한 선지식 큰 스님 뵈면 또 얼마나 항원해? 뵙기만 해도 자기하고 뵈. 그래서 사람들이 발심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이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나와. 코도 잘생기고 눈도 잘생긴 걸로 사람이 거기에 많이 빠진단 말이야. 우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처님같이 될 수가 있을까. 선제동자도 이런 마음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발심을 한 거예요. 발심을 해서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나서 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시여 문수보살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응? 내가 이렇게 나도 부처님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선제동자가 그 속마음에 입을 떼기도 전에 문수보살이 그 속마음을 읽고 선제 선제라 선남자야 너 벌써 마음을 먹었구나. 가라채지 마음을 먹었구나. 이게 아마 여러분 유인물이 지금 그대로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라 내가 이거 인쇄를 하라겠는데 선제 선제라 선남자야 네가 이미 벌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냈구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뭐죠? 부처님 되겠다는 마음을 냈구나 이 말이죠. 발심을 했구나. 그래서 발심을 해서 부처님 되려면은 이런 마음을 내야 되는데 지레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문수보살이 이제 하신 말씀이야. 친근 선지식을 해서 모든 선지식을 친근히 하고 그이들에게 보살의 실천 어떻게 되면
보살이 실천인가 이것을 묻고자 했고 보살의 돈은 어떤 것인가 보살 돈은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냈다는 거 하니 선남자야 너 참 대단하다 친근 공양 선지식 모든 선지식을 친근히 하고 공양하는 것 이것이 일체 지혜 일체 지는 이게 부처님 지혜예요 모든 것을 알아버리는 일체 지지야 일체 지혜를 갖추는 그럼 일체 지를 갖추면 부처님이 되는 네가 부러워하는 나 같은 이가 되는 이런 뜻이지 구일체지 그러면 일체 지를 갖추는 최초의 인연이 된다 그랬어 무엇이? 모든 선지식을 친근히 가까이 해서 공양하는 것이 잘 모시는 것이 부처님 되는 보살이 되는 큰 공부를 하는 최초의 인연이 된다 그러니 이 최초 인연에 소홀히 하지 말아라 시고로 어차에 이것에 물생피렴 아까 말했죠 피곤하고 실증나고 하는 노고남 이런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보살이 되려면 부처가 되겠다고 한번 마음을 냈으면 꾸준히 노력 정진하는데 피로심을 내지를 말아라 말이에요 피렴심을 그러는데 자 중요한 계기가 필요하다 최초 인연이 되는 계기 인연을요 인연이란 말을 따지면은 가까운 인연이 있고 먼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로 보면 인자는 가까운 인연이고 연자는 먼 인연이라고도 해 근데 최초 인연이요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인연이잖아 최초 계기가 되는 걸 말하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연이요 그것이 선지식 친근히 하는 겁니다 선지식 모는 그러면 선지식은 뭘까? 선지식 선생이에요 선생 스승님 스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지 나보다 먼저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이가 선지식이에요 그 선생을 선생으로 잘 모셔라 잘 모시는 것 이것이 네가 부처되는 인연의 단초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 잘 모시라고 하는 일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부처님 되는 과정인데 부처님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초 인연을 잘 만나요 최초의 선생 잘못 만나면 허송 세월을 길게는 삼생 사생도 할 수 있어 아승직업을 헛돌 수도 있어 소승의 세계에서 아승직업을 잘못 돌 수 있어 부처님한테 불사하는데 돈 많이 내면은 부처님하고 제일 가까운 데다 등 달아주고 인등도 부처님 곁에다가 달아줄게 돈을 조금 더 내시오. 그런 스님이 선지식 중에 큰 선지식이라고 따라서 평생 따라다니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경우도 있어. 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스님 노릇 잘못하는 경우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눈 밝아 여러분이 눈이 밝아야 돼 스승을 잘 만나려면 또 복을 많이 지어놓으면 내가 허방을 짓는 것 같은데도 좋은 스승이 만날 수가 있어 내가 가릴 능력이 없으면 복을 많이 지어놓으면 좋은 스승이 오는 거야 꽤는 많하고 머리는 영리해서 내가 골라야지 하고 눈을 아무리 밝게 떠도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악연을 만나는 수가 있는 거야 법무인용이면 법무인용이라는 게 법이라는 거 부처님 불법이라고 하는 법이 아무리 좋아도 인용 사람이 그것을 홍보하고 설법을 하고 하지 않으면 모든 이들이 이걸 알아채지를 못해 과거에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수미정상 개참품에도 이거 개송들이 나왔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것을 중간에 여러분 근기에 맞게 잘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이 알아채게 해줘야 돼. 홍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롭게 해준다. 알려준다. 법을 사람이 이렇게 법사가 여러분에게 잘 근기에 맞춰서 알게 해주고 그걸 넓혀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혜만 있지만은 그 요체를 체달하지는 못해. 부처님이 아까 사자빈신 삼매에 들었다는데 그 사자빈신 삼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부처님과 모든 중생과 중생 세계와 저 허공계와 삼계 25유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와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세계가 다 평등 동일하다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게 삼매예요. 우리가 동일해. 동일해지려면은 이런 단어가 있지. 상입과 상즉, 입, 들입자. 서로 섞인다 이런 소리야. 물과 우유는 섞이면은 물, 우유 서로 구분 못하지요. 섞여서 평등하게 다 활용되는 묘용의 이치가 상입이고 상직이라는 게 있어. 곧직자이라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그 직은 내가 나를 없애고 너가 돼버리는 거야.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가 돼버리는 것. 이 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통일이 돼. 일심이 돼요. 내 것은 내 것대로 지키고 상대하고 섞인다? 소통한다? 이건 틀린 말이야. 자폐라. 내 것을 폐하라 말이야. 자기를 포기하라고. 그래서 상대가 돼줘야 돼. 그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당과 당끼리 합친다 그래도 자기 당 살려놓고 너 들어오라 그러면. 남북한 서로 우리는 우리 거 지키고 네가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 통일하자. 절대 통일 안 돼. 한쪽이 하고자 하는 쪽이 베풀어주고 하나가 돼줘야 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의 이치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이치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서 교육을 시키면서도 자신의 이치를 딱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너머에 낚시로만 사람 조종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참다운 교육의 맛을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다리 건너에서 자꾸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교육으로만 해서 그런가 봐. 요즘 대면 교육을 안 해서 그런가? 대놓고 교육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내 것을 해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남을 이렇게 조종하려고만 해가지고는 되겠느냐 말이야. 내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흡입이 돼버려야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보살 행을 묻고 보살 도를 닦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것이 어떤 보살 행이냐. 행도 여러 개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 도라고 하느냐. 도라는 건 길이잖아요. 보살이 되는 길. 보살이 평소에 먹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 그래서 53명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차례로 만나요. 선제동자가. 부처님과 내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데 반성을 하고 부처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서 이제 53선지식을 만나는데 거기에 이제 종류로는 한 20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지 거기서.
그게 큰 보현보살, 문수보살, 간세현보살, 정치보살, 미륵보살하는 대보살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동남, 동녀, 천신, 천녀, 의사, 뱃사공, 장자, 사이비, 사도, 바라문, 또 뭐 저 부처님 엄마, 부처님 부인, 그리고 주야신, 주지신 하는 그이들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요. 공부를 해나가는데 대체적으로 부류가 53 정도면 이제 말로 53선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심에서 십신이에서부터 가면은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강, 묘각에서 53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문수보살이 시작이 되는데 문수보살 지금 이 대목이 최초의 십신위에 해당되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문수보살을 선제동자가 만나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부동하면은 그 전에 뭐라고 배웠어요? 심만성불이라고? 믿음이 확실해서 그 믿음이 원만해지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이 되는 자리다. 심만성불. 그래서 처음 발심이 중요해. 그래서 최초에 발심하는 계기 갖는 최초 인연, 최초의 선지식을 어떤 선지식을 만나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진대로 좋은 선지식을 만날 거예요. 아마 전주 땅에서 우리 금암동에 지어진 불교회관 저기 금산사하고 인연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인연복이 있는 사람들. 그게 머지않아 여러분은 이 인연복으로 현재도 물론이지만 미래에도 이 복으로 부처님 되고 이 복으로 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에도 거뜬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선지식의 말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처님같이 공양하고 항상 가까이 친근히 하면서도 외경을 하라. 항상 존경하라. 아이고 선지식도 밥 먹고 똥 싸더만. 밥 먹을 줄 모르고 똥 쌀 줄 모르는 그런 선지식은 여러분 경계해. 그리고 부처님법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게 중간에 공부 과정을 조금 개팍스럽고 괴이한 것으로 여러분을 유도할 때는 이것은 사입이에요. 특별한 수행 방법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 특별한 수행법은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절대 여러분 원점에 돌아오기가 아승직업이걸요. 잘못된 스승 만나서 잘못된 줄 모르면서 끝까지 친분 유지하고 정에 빠지고 스승을 이렇게 왜 스승님은 이 길을 이런 식으로 갑니까? 라고 할 말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먼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은 보여.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분위기에 들떠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면 판단이 흐려가지고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시때때로 어떤 판단을 하기 직전에 내라고 부처님 큰 법문 들을 때 입정하듯이 정해 삼매에 딱 들어서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삼매에 들어서 판단하는 건 뭐예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깝다고 안다라고 이런 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을 잘 지켜서 판단을 해라. 이게 지혜라.
돈더줄테니까부처님가까이등달아주시오내입에담지말고내가돈그보다더줄테니까제일끝에다가달아주시오그러라고여러분등이제일공덕이커지려면은어디가제일좋겠어내일모레초파일로돌아오고예그렇지어두운자리야여기서제일어두운자리는어디요부처님자리는서로불켜가지고내옛자리가제일밝아 저구석진자리저런자리를돈을제일많이받아야된다고근데언제부턴가여기에돈많이내라고여기에돈을많이받았다고나는안그랬는데누가그랬는지그소문이틀린소문인가몰라도그스님은무슨방편을써서그랬을까나는지금까지알수가없어 코로나잘이겨내시고다음달에뵙시다